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오늘도 이제 촛불 2개 대림절 주제주가 된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 가운데 오신 주님, 그렇지만 그 빛을 거절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밤과 같은 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들이 참 많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믿던 친구가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나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닥치는 인생의 밤과 같은 경우죠. 그러나 이런 인생의 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또 대처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실패 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어둠에 침잠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성장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큰 어둠을 앞두고 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려는 그때에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놀라운 풍성한 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을 찾지 못하고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서두에 요한복음 13장 70절에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자,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이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것이 뭐냐면요,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다, 그게 있어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빛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위로와 회복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참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주실 것을 그 식사의 자리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식사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몸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이 떡을 떼어서 주는 사람이 그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 장면에서 우리 뭘 볼 수가 있냐면요, 제자들 전체에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그 속에서 유다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배신자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셨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혼자 딴 마음 먹고 있는 유다를 예수님만은 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셨고요, 열두 제자의 발을 씻는 중에서 그의 발도 씻어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하시면서 오히려 맞춤형으로 유다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고 계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끔은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늦었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너무 늦었어,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어, 이미 포기한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은 어디서 온 생각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악한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제 안 돼, 이럴 때는 없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지라도 그 눈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중에 예수를 불렀을 때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가 자기의 죄를 씻을 만한 어떤 행동도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게 돌이킬 때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어요. 길이 없다 생각할 때, 길을 잃었다 생각할 때 그때 즉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돈도 많을 것 같고요.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그 명사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아마 유명인으로 명사로 살아오다가 자기 앞에 닥친 명예의 실추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가진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관계가 파괴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너무 늦었어, 수습할 수가 없어,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거짓말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예수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길 잃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들이 어떤 선택에 내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전쟁의 승자였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준 사람이었고 나라의 첫째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권력이 주어지고 인기 있어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에게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생겼을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립니다. 그에게 아프지만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도 이미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전쟁의 상황 다시 블레셋과의 일전이 벌어졌을 때에 그 누구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가 듣고자 해도 그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향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상 2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인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서 가서 나를 위하여 그 영을 불러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 신접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전국의 신접한 악한 자들을 전부 잘라서 제거하고 나라에서 추방하고 없앴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우연히 멀리서 숨어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온 소리가 바른 소리겠습니까? 자, 이 신접한 자가 영을 올려갖고 사무엘인 척하고 다가옵니다. 그럼 사무엘로 위장한 거짓 영의 말, 그 말 속에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뭔가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너는 망한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저주만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파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면요 그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했겠죠. 잘못된 곳을 찾아가니까 잘못된 말만 듣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점점 파멸의 길을 걸러가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음성 듣고 그에 치우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가끔 내가 언제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지? 여기까지 왔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잘 보면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달려가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나의 무언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어떤 물질로 나를 만족시킬 이런 사람이 쇼핑 중독에 걸립니다. 자꾸 뭘 사요. 빚져서 사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탄난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쫓아서 약물에 의존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바닥까지 처한 걸 보게 됩니다. 관계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이성을 만나고 거기에 빠져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이 망가진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사울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 그 권력이 자기 우상이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금을 긋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도 버린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순간에 그것을 돌이킨다고 밟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잡아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문제를 다 시인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주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의 순간 배신자가 나오고 그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때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41절 9절의 말씀을 그때 묵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유다가 그랬죠. 이 신은 다윗이신데 자기의 가족이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여 떠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에 썼던 시입니다. 그런 영적 어두움이 내 앞에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주께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 속에 길을 잃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동일한 어둠, 어려움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속에서 길을 잃고서 자기 마음대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어둠의 환경은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 2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을 생각할 때에 별을 보고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고 있는데 큰 징조가 있는 별을 보았습니다. 큰 왕, 세상을 구할 큰 왕이 태어났구나. 그 별을 보고 연구한 결과 그것을 알아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 왕을 만나야 되겠다. 그 왕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찾아가려고 하는데 찾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별의 징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낮이 아니라 밤에 움직여야 돼요. 그 여행은 매우 힘든 여행입니다. 별 따라가려면 밤에 가야 돼요. 낮에 자고 밤에 갑니다. 밤은 여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광야는 밤이 매우 혹독한 곳입니다. 어둡고 춥고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어두울 때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빛을 보기 원하면서 사는 자는 어둠에 휩싸이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양치던 목자들도 어땠습니까? 그 어둠 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빛을 보았고 천사를 보았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 구할 때에 어둠을 뚫고 비춰오는 빛을 만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에게도요,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 전하다가
비방당합니다. 대적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맞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참 힘들어할 때에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아라. 주변 여건은 꽉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믿을 자가 많고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너를 어둠 속으로 두렵게 하여 너의 길을 막으려고 애쓰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열심으로 일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해서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갑자기 어려움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래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많을 줄 알고 방해가 있구나. 이걸 보는 사람은요 그 어둠을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거기서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사역하는 것의 제일 하이라이트는요 제일 어두운 가운데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순간이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제일 어두운 시간이었죠. 제일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었죠. 희망을 잃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언제요? 어두울 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이 말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새벽에 아직도 어두울 때 여인들이 향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어둠을 뚫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유 저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근심하며 올 때에 그 그룹 굴려져 있었고 어둠 속에 시체가 있었던 걸 생각하는 자리는 오히려 남아있는 천주가리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의 순간 절망의 때 예수님은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먼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도 실망이 가득합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무지한 사람을 선동하여서 십자가로 처형을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어둠이 지배한다 착각했을 겁니다. 의인들은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가는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어둠이 그를 붙잡아지 못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 믿고 끝까지 충성하여 어둠을 이기고 빛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은요 큰 배신과 위기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떠나갔어요. 배신을 결단하고 떠나갔어요. 이제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둘러싼 어둠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초읽기가 시작된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조만간 닥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야가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 멀리 바라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에만 꽂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을 내다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최대 과제였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예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는 것을 이미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을 보고 계셨어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겠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그들이 인생의 무거움과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빛으로 다가오겠구나 보신 거예요. 지금도 지금 사회를 예견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어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전까지 좀 그랬잖아요. 냉전도 끝났고 공급만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서 싼 물건이 곳곳마다 다니고 경제도 성장하고 아, 참 좋아질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순간 전염병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동서 냉전이 특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우리가 잠시 좋았다고 착각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경제 전망은 어둡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예비하는 얘기들도요 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건 많지 않고요, 어렵다는 소식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띄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세상의 전망 가운데서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출산율 0.7배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돌립니까? 수조의 예산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은 생명의 소중함이,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기가 막힌 섭리가,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귀한 일꾼이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미래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곧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가 참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지금 너희도 이르노라.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거야. 십자가 지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실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될 것을 결단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위기가 닥칠수록 이기적이 되지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지키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와 맞서 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곧 위기를 경험할 제자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어둠이 깊이 엄습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다시 살아나리라 뭐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들은 이미 사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주님이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것을 외면하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모였을 때 서로의 잘못을 성토하게 돼요.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서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역은 혼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얘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다며.
요한을 향해 얘기할 겁니다. 너 대제사장 잘한다고 오간다고 인맥 넓다고 하더니 영향이 하나도 미치지 못했구나. 다른 제자 얘기할 겁니다. 아니 너는 예수님 잡혀갈 때 넌 도망간 내가 봤다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유다가 그렇게 배신할 걸 넌 몰랐냐? 제일 친하다고 하면서 그것도 눈치 못 챘냐? 누가 그를 회개를 추천했냐? 아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다 보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더 어둠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서로 시비를 가리거나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다 똑같지 않냐? 예수님 지키고 목숨 건 사람 하나도 없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서로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용납해라.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보면 변명할 것 없는 처지일 때가 참 많잖아요. 내놓을 것 없는 처지일 때가 많잖아요. 실패만 했고 실패를 또 반복했고 넘어졌을 때가 많잖아요. 시비를 하나하나 다 가지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문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열매가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를 용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둠이 닥친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때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인생의 밤은 다가옵니다.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지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으로 침잠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당부하신 말씀을 그 앞에 나의 죄를 나의 잘못됨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을 쏟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 빛이 어둠 속에서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